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사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손님은 김제이님이시네요. 육명신 작가님의 사진집을 보다가 귀천하신 천상병 시인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고 아름다웠다고 말하실 시인께 곱게 피어 사그러지는 꽃한 송이를 바치고 불었습니다. 육명심 작가님 사진에 숨소리를 담으셨군요. 이런 얘기다, 그죠? 예. 이분 사진 재밌어요. 뭐라고 해도 재밌어요. 대단히 생각이 많으시고, 그 생각을 또 사진으로 표현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꼭 사진이 아니어도 화가가 되든지 다른 아티스트를 하시더라도 훌륭한 작가가 될 소양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무슨 모살찜인가? 그 모래 까만 모래에 찜하는 것을 찍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예, 아주 사진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중님, 바람 불어 좋은 날. 예, 바람 불어 좋은 봄날이죠. 예,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죠? 햇살도 좋고, 아이고. 돌들이 마치 사람처럼 서 있네요. 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기분 좋은 사진, 손관중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또 볼까요? 주일김님, 봄이 그린 그림이라. 예, 봄이 그림을 그리죠. 역시 신념이 지금 올라오는데 온 산이 지금, 예? 서울 쪽은 아직 덜 했을 것 같은데 부산 쪽은 이미 신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념이 올라올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온 산이 그냥 등이 근지러워서 그냥 근질근질근질하는 그런 느낌의 받고 있어요. 아, 이 그린색 보기 좋군요. 정말 보기 좋은 그린색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국민학교였죠. 학교 뒷문으로 나오는데 뭐 하나 엎드려져 있길래 주웠더니 거기에 카드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이제 포크 하나 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탁 뒤집었더니 그 뒤에 있는 그림에 나오는 그 블루 색깔이 그렇게 충격적인 블루였어요. 제가 어릴 때한 번도 보지 못한 블루가 눈앞에 보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색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용돈이 생겨서 제일 먼저 산게 지금 물감이었거든요. 오늘 이 칼라를 보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주 칼라 좋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칼라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예, 봄이 그린 그림. 아주 근사합니다. 아,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충분히 사진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칼라를 분명히 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일김님, 기장 미역 말리기 작업. 기장 미역은 우리 동네입니다. 제가 기장 장안에 살고 있습니다. 장안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같이 촬영 나가면 좋겠죠. 기장 미역을 말리는, 지금 벌써 다 말렸을 텐데, 지금 말리고 있나요? 예, 아직도 기장 미역을 한참 말리고 있습니다. 예, 기장 미역을 말리는 풍광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기장미역 좋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미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임금님 진상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동운석님이십니까? 아물지 않은 상처. 6.25에 관계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고, 접근 금지. 흥남 철수 작전을. 이건 어디일까요? 에티오피아, 우리나라를 구하러 왔던 많은 외국 군대들, 강화, 참전용사 기념비. 한 나라가 지탱하는 데는 피 흘린 선열들이 많으시죠. 우리의 선조들 중에, 그리고 또 지금도, 얼마 전만 해도, 불의의 전투를 통해서 피를 흘린 우리의 장병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일 때 참, 응징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지만, 또 아름다운 나라, 정말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님, 이미 들어온 전쟁터, 베테랑은 거기서도 웃고 있었다. 아이고, 아가씨가 이쁘군요. 이쁜 아가씨, 꼬마 아가씨네요. 예. 아, 권영준님,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사진을 너무 반듯하게 찍는다. 하가 자체가, 그죠? 카메라를 기울이지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기울여 찍지 않고, 이것도 자세를 낮추잖아요? 촬영자가 자세를 낮춰서 찍었어요. 서서 카메라를 기울여서, 밑으로 기울여서 찍으면, 아래로 기울여서 찍으면 사진이 좀더 좋을 텐데, 그럼 현장감이 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프레임 안에다 사진을 가두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비워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짐 때문에 다친지 모르지만 카메라를 이렇게 틀고 밑으로 숙여서 찍으면 더 사진이 현장감 있는 사진이 될 텐데 마치 무엇을 통해서 보는 듯한 사진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는 현장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정호 선생님께서 LA 시장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Safer at Home 행정명령 발동 및몇 시간 전에 다운타운 LA 오늘 자정부터 한달 동안 모든 직장이 폐, 어이구, 직장이 폐쇄됩니까? 이야, 그럼 코로나 무섭긴 무섭네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한달 동안 문 닫고 직장이 한달 동안 문 닫으면 올 2분기 실적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엉망진창이 될것 같네요. 그죠? 사진 잘 보았습니다. 아, 걱정되네요. 덕수김님, 이건 어디십니까? 야, 이번 여기 산사진 잘 찍으세요. 일본 작가 중에 제가 알프스나 히말라야를 찍은 외국 작가를 별로 본 적은 없고요. 일본 작가 중에 정말 훌륭한 작가가 있습니다. 백천. 백천, 흰 백자에다가 흰백자예요. 흰백자에다가 내천자 시라가와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이 전명은 잘 모르겠어요. 전체 이름은 잘 모르겠고 시라가와 무시기 무시기 하는 분인데 그분이 찍은 산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 참고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덕수님께도 좋은 공부하시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시라가와 무시기 무시기 하는데 구글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브라이언 오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그렇죠.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죠. 고통과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잠식해서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죠. 아, 이분 사진 좋으네요. 네, 사진 좋아요. 어허, 이분 사진은 이 정도에서 끝낼 사진이 아니네요. 좀더 많이 찍고, 좀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에 관계되는 얘기를 좀더 진지하게, 우리 현대사회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더 진지하게 다루셔서 15장 정도로 묶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9장. 15장 올리면 제가 탈곡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전에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지만 지금은 메일을 보내지 않으시고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그냥 사진을 15장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여기 15장이 딱 되면 여기 11장이 되면 15장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장 있죠? 그게 여기 11장. 이렇게 되면 아, 이분은 탈곡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끼리의 암호죠. 그래서 신나게 탈곡해드리겠습니다. 김시훈님, 맑은 오후 고종. 맑은 오후. 사진을 화각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각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이 안에 어떤 특별한 생각이 담기기는 아직 힘드신 것 같고 지금은 다양한 화각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주 박현주님 어느 흐린 날의 단상. 어느 흐린 날의 단상. 그죠? 단상이죠.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짧은 생각들. 그죠?
뭐 단상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형태든지 자신이 이 사진을 내놓으면 거기다가 입대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제목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단상을 자신의 짧은 단상이지만 아포리즘 같은 것이지만 잘 표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형기님, 천성산 오뇌하면서 발을 멈추다. 천성산 오뇌. 천성산은 어디 있는 산입니까? 부산 쪽에 있네요. 천성산. 아, 저기다. 밀양 쪽. 예. 아, 밀양 쪽. 천성산의 오뉴함이 이게 멋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군요. 네. 아, 햇살 지는 모습들. 긴 그림자에. 참 좋네요. 사진 좋습니다. 긴 그림자에 오뉴함. 잘 봤습니다. 기수채님, 최기수님, 윈드. 봄날에 불어닥친 태풍급 바람. 그 바람은 하늘에 그린 하얀 구름으로 다가왔다. 예, 바람을 이번은 찍으셨습니다. 그죠? 아, 이 사진 괜찮네요. 이 사진, 이게 무슨 천이죠? 이 천을 주제로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정말 그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기수님께서는 이 천을 중심으로 무슨 무슨 천, 그래서 사진집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개인전을 꿈꾸고, 여기는 점심 식사하고 나와서 산보하시는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산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주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 천에 일어나는 인간사 이런 거를 다루시면 좋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케이. 사진 좋네요. 지금 이제 새로 식수해야 될 시즌이 와서 나무들을 챙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람 불어 좋은 날. 윈드, 그죠? 아주 기분 상쾌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창호님, 첫 게시물을 공유해 봅니다. 이대로 살게 해달라. 예,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것 같아요. 재개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나오시고 강아지들도 나오고,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데 이대로 살게 해주지 않고. 아, 금강동. 예, 그쵸? 아이고, 작품이 그림 잘 그렸네요. 아저씨 한 분 계시고. 예, 석양에 지는 채에 비치는 십자가. 오케이. 이야기를 잘 푸셨어요. 오케이. 우리 삶이 그렇죠? 도시가 재생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도시의 형태를 가져야 되고, 재개발 필요 없다,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문구석에서 가족 구성과 지역민들 간에 복잡한 셈법이 깔려있음을 짐작해야 한다. 부모 세대는 추위 깃든 익숙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 본 자식들은 두둑한 보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려는 삶을 꿈틀대고 보면 진정성과 욕망에 엉겨붙은 재개발 플랜카드의 구호는 늘 그렇지만 동정과 질투의 양가 감정을 가지게 한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분은 사진으로 제대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죠? 사진이 조금 심플하세요. 그죠? 네, 열심히 찍으셨는데. 사진 참, 참 괜찮네요. 할 말이 참 많은 사진인 것 같아요.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담요를 덮어놨나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이고, 고양이 보세요. 네, 작품이 참 좋네요. 누군가의 일필시로 그려낸 작품. 여름의 아저씨. 예, 마지막 사진 참 충격이 있어요.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창호 선생님. 밤미태 선생님이 감천문화마을을 찍고 오셨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을 속속들이 찍고 계시는 우리 밤미태 선생님. 어린 왕자입니까? 어린 왕자 옆에 앉아있는 지나가는 아가씨. 예. 아이고, 한복 입고 오는군요. 여기도. 예, 그림도 그려주시고. 밤미태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도둑을 잡읍시다. 예, 밤미태 선생님이 보여주신 부산의 감천마을이었습니다. 윤상진님, 내 집 앞부터 찍어라. 겨울이었다가 봄이었다가 하는 3월. 집 앞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의 나열입니다. 예, 집 앞에 오래된
낡은 것들을 찍고 계시네요. 아, 재밌어요. 아, 또좀더 그려줘 하셔도 될 텐데. 그냥 타이어 바깥을 찍지 마시고 타이어 안쪽만 이렇게 그려줘 하셔도 되거든요. 뭔지 몰라도 되잖아요. 이게 뭐 타이어야 이렇게 가르쳐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더 들어가시고 이거는 이렇게 선을 내지 마시고 정면에서 디자인하듯이 찍으셔야 돼요. 이것도 좀더 크로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예. 재밌네요, 이 사진. 아, 색깔을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로부터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토키코라고 하는 브레이크 패드가 있나 보죠. 브레이크 킬리퍼가. 예. 작가들의 작품입니까? 아주 재밌어요. 이런 벽만 찍어도 재밌는 사진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벽만 찍어도.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나오는 것을 좀 삼가하셔야 될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이거. 디자인적으로 찍으시려면 정면에서 승부하셔야 돼요. 옆면에서 승부하려고 그러면, 좀 더, 화각이 잘 만들어지는 벽면이 아니면 찍기 어렵습니다, 이거 실제는. 윤상진님의 사진을 잘 보았습니다. 좀더 클로즈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명승님, 목련은 피었건만 아직도 뭔가 부족했을까? 뜬금없이 한대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 서학동 골목, 그리고 서학동 사진가. 한대서 선생님 지금 뉴욕 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한대서 선생님도 저를 무척 아껴주시는 선생님이죠. 한대서 선생님은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사진가이기도 하세요. 오케이. 네, 사진을 조금 동네 소개 정도, 그리고 제 자신의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약간 힘이 미달되어서 조금 못하신 듯한 느낌, 그죠? 약간 좀 힘이 모자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좀더 파시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참 좋은 사진이라 생각돼요. 근데 약간 더 파셔야 돼요. 자기만의 생각, 입장을 가지고. 이희일님, 경주의 일상. 자, 경주의 일상. 마스크한 경주. 하하, 요즘 시즌이다, 그죠? 정확하게 잘 찍으셨네요. 예,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그죠? 적당한 거리, 피사체와 적당한 거리,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도망 안 가고,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찍고 계십니다. 이왜 적당한 거리를 가지게 되는가? 두 가지 정도의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처음엔, 첫째는 가기 두려운 거예요. 찍히는 사람한테 잔소리 들으면, 듣기 싫고, 또 하나는, 아직 카메라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찍는 걸 상대가 앞에서 눈치채거든요. 눈치채지 못할 만큼 순간적으로 찍을 수 있는 속사의 능력을 키우셔야 해요.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똑딱이로 차 안에서 순식간에 찍으셨다고 합니다. 예, 똑딱이로. 이거 재밌네, 이 사진. 이 사진, 서양 사람들은, 그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눈총을 줄 텐데, 이 사람 눈총은 상관없어요.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예, 그냥, 버스 안에서 지금 지나가는 사진처럼 보입니다. 덕수 김님. 이분은 항상 일관성 있게 산을 부지런히 찍으세요, 그죠? 붉은 낮이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시라가와의 사진은 새벽이거나 저녁 무렵의 사진을 찍어요, 산 사진을. 그러면 이제 황혼이거나 새벽 무렵에 해가 뜰 때의 그 붉은색조, 붉은색의 빛이 이런 바위의 정수리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남과 다른 완전히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내거든요. 한번 그런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사진을 위해서는. 예, 필립손님. 중국 제품이 쓸만하면 흔히들 대륙의 실수라 한다. 가공할 만한 실수 우한폐렴. 분명 대작품이다. 이러면서, 여기도,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림이에요? 사진을 손을 보신 거예요? 포토샵에서 손 보신 겁니까? 그림 속을 걸어 놓은 느낌이다, 그죠? 스트레이트하게, 스트레이트하게. 끝까지 스트레이트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기 번스님, 마음이 들숭숭, 색깔이 변한다. 아, 약간 로샷을 끊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뒤숭숭. 색깔이 변한다. 그렇죠? 마음이 뒤숭숭하든가 마음이 밝으면 화면에 등장한 색이 다 변해요. 그 진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는 색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가을빛의 느낌, 외로운 느낌, 그런 느낌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뒤숭숭 색깔이 변한다. 오케이, 또 다른 분 보실까요? 쓸쓸한 요즘의 LA 야경. 밤에도 기차가 힘있게 달려가듯 다 같이 힘을 내야겠습니다. 요즘 어디나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이구. 좀 심심하네, 그죠, 사진이. 밤이긴 하지만. LA가 좀 심심해 보이는 LA입니다. 그걸 의도하고 찍으셨으면 좀 의도하신 것 같아요. 씁쓸한 요즘에 LA 이야기 하신 거 보니까. 근데 화면이 너무 양분되어 있어요. 상하로 이렇게. 그죠? 제1섬님, 영국군 6.25 참전비에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잠시의 고기를 숙인다. 영국군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웠죠. 그죠? 참 많은 나라에, 16개 나라에 군인들이 와서 저희들의 자유와 안녕을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잃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대한민국 열심히 해서, 지금도 훌륭한 나라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좀더 굳건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바다 본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